우리 유튜버신 것 같은데? 아, 저 당원들이 당원입니다. 아, 유튜버로서 얘기 안 하고요. 네, 당원으로서 네,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권리당원 정병곤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아까 그 김민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당심이나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번 공천혁명으로 우리 당원들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뽑은 투표 결과가 우리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잘 되든 우리가 응원하던 분명히 그런 후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보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탈당을 하거나 그 반대로 그분들을 뽑았던 사람을 명단을 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과 우리 이 정권 심판을 해서 새로운 그 세상을 만든 우리 당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곧 지금 우리 초선 의원님들 그리고 22대 의원들 아직 시작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뽑은 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뽑은 거니까 힘내시고 여러분들 결과에 우리가 수긍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의원식 의장 같이 함께 끝까지 밀어주고 대신 그분이 잘 못하면 그때 째려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그런 당원들도 많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